다현 누나가 형 좋아하는 거 알지? 알아. 끝내요, 우리. 셰프님이랑 끝낼래요, 나. 우리가 뭘 했다고 끝내자는 건지. 휴머니즘. 왜 그렇게 날 찾아다녔는데요? 이것도 휴머니즘이에요? 그거 끝내요. 형은? 형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그럼 내가 뭐가 달라지는데? 왜 텔레파시처럼 막 형이 그 누나 기분을 느끼는데? 아니, 나 쌍둥이 동생도 아닌데 왜 와이파이냐고 텔레파시냐고. 혹시 그건가? 운명? 노다현 씨가 나 없는 데서 다치거나 무슨 일 생기면 곤란하니까요. 이건 어디까지나 링크 현상일 뿐이다. 나 때문에 울고 있는 그녀의 감정이 내게 전이된 것일 뿐. 나 좋아하나? 결코 난 나의 슬픔 때문에 우는 건 아니다. 아니 뭐 내가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요? 그렇다면요. 왜냐면 난 괜찮으니까. 나 안 없어져요. 사라지지 않아. 다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곁에 두지 않을 셈이었는데 다시는 이런 공포를 겪고 싶지 않았는데.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.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행복은 결국 다 깨지고 소중한 건 다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난 행복해질 용기가 없어요. 잃어봐서 그래. 소중한 걸 잃어봐서 못 잡는 거야. 나도 은경은도 또 잃을까봐. 은계우는요? 은계우는 괜찮아요? 때론 질문이 답보다 중요하다. 은계우는 어땠는지. 난 은계우니 궁금해요.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. 사람을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. 그런데 그때도 나는 내내 픽업했는데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당신을. 누구와도 가까워질 계획이 없었어요.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. 노다현이라는 변수. 아마 앞으로도 나는 종종 비겁해질지 몰라요.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데를 가도 가족을 떠올리면서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. 근데 노력할게요. 이런 나라도 괜찮으면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거 해줄게.